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 정치 외교 43번째는 시진핑의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담 3대 굴욕편입니다. 이번 남아공에서 열린 15차 브릭스 정상회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승리라고 표현들을 했는데요.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번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브릭스는 2006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외무장관이 당시 뉴욕 유엔 총회에서 만나 따로 회의를 가지고 시작된 고위급 회의였고요. 2009년 이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인도와 브라질이 참여하면서 4개국, 즉 브릭이라는 정상회담이 시작되었고, 2010년 남아공이 참여하면서부터 5개국 정상회담 브릭스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제15차 브릭스 정상회담이 남아공에서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렸습니다. 이번 15차 브릭스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우한 폐렴의 글로벌 팬데믹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담으로 새롭게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6개국이 추가로 정식 회원국이 되어 모두 11개 정상회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국과 서방국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 제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나 푸틴은 브릭스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 동병 상련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반미 국가라든지 중도 국가들을 규합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대규모 정상회담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6개국이 일단 먼저 정식 회원국이 된 건데요. 이번 15차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담에는 그렇기 때문에 60개국 이상의 국가 및 정부 수반이 초청되었고, 아프리카에서만 3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올해까지 브릭스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국가만 최소 23개의 나라가 되고, 관심을 가진 국가들까지 합치면 40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외연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미국 및 서방국에게 동시에 포위되고 있는 시진핑과 푸틴은 의기투합하여 브릭스 정상회담을 현재까지 세계를 대표하는 G7에 맞먹는 대항조직으로 키우려는 야심을 실천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현재 수준으로도 G7과 맞먹는 국내 총 생산 GDP 규모로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고 세계 무역의 5분의 1 규모이며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물론 시진핑과 푸틴은 G7과 대항하는 조직으로 키우려 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그건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이번에도 취하긴 했습니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비록 미국이나 서방국과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 및 서방국들과 맞설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시진핑과 푸틴의 이러한 의도를 경계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편 뭐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번 회의의 에피소드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 및 강제 이주시킨 전쟁 범죄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화성으로 참석을 했고요. 남아공 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노프 외무장관이 푸틴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푸틴은 이제 러시아에 갇힌 꼴이 된 거죠. 남아공도 ICC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잡히게 됩니다. 예. 자, 시진핑은 올해 산적한 국내 문제로 해외 순방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남아공 브릭스 회의 참석은 미국과 서방의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 시진핑에게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회의에 참석해서 브릭스의 외연 확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전쟁 범죄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역시 화상 연설로 시진핑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도 브릭스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러나 다급한 시진핑이나 푸틴이 원하는 것처럼 G7의 대항마라든지 혹은 미국과 서방국들과의 적대 관계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개발도상 국가들이 뭉쳐서 각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 브릭스 참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급한 시진핑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푸틴이 빠진 현장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또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선진국 미국과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브릭스 회원국 및 저개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소위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라는 명목으로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개발 국가 간의 글로벌 발전 및 남남 협력 기금 명목으로 추가로 40억 불, 약 5조 2천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영원히 개도국의 일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전범으로 몰린 푸틴도 시진핑처럼 다급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영상 발언을 통해서 아프리카 6개국에 최소 2만 5천 톤, 최대 5만 톤의 곡물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진핑은 앞에서 언급한 총 140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과는 별도로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소위 유엔에서 표밭 관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막대한 무상 원조를 해왔던 중국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지금도 수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조차 아프리카나 중남미 및 작은 도서 국가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을 좀 줄여서 중국 내의 빈민 구제라든지 서민 의료 복지 혜택 확대라든지 부실한 공공시설 개선 등에 쓰라고 쓴소리를 하지만 마이동풍이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은 아프리카에 전년 대비 4.4% 증가한 18억 2천만 달러, 약 2조 4,100억 원을 투자했고,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3천여 개가 넘을 정도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과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저개발 국가와 소국들에 대한 표밥 관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표밥 관리를 하는 시진핑에게 이번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담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세 가지 외교 참사 수준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는 시진핑의 통역과 경호원들이 남아공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한 일입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회의장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의 통역과 경호원들이 남아공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면서 시진핑 혼자 회의장으로 입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던 시진핑은 통역과 경호원들이 따라오지 않고 남아공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출입국 문이 닫히자 불안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수차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남아공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남아공 훈장을 수여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공의 훈장은 왕이 중세 기사에게 나이트직을 하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남아공의 무사로 봉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는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시진핑의 표정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라는 거죠. 셋째는 무슨 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진핑은 자신이 연설하기로 한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연설과 폐막사 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폐막사를 하기로 했는데 안온 거죠. 반미연대를 강조한 연설문은 대신해서 참석한 상무부장이 대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의 돌연사 사건에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네. 아니면 시진핑의 통역과 경호원이 남아공 경호원에게 제지당한 의전에 대한 항의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내에 중국 내에 무슨 다른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아무튼 시진핑의 연설 불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둘러싼 5개국 정상의 불협화음이 나타난 거고, 결국 시진핑의 의도대로 이번 15차 브릭스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 것이라는 평입니다. 왜냐하면 브릭스 5개국이 만장일치가 돼야 의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돈은 엄청 쏟아부었는데 실제 의도한 바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여러 국가로부터 60여 개국이 참석했잖아요. 이 여러 국가로부터 돈을 달라는 청구서만 잔뜩 받아들었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푸틴도 참석하지 않은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이 주도권은커녕 결국 얻은 것은 청구서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결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이 북극경에서 충돌하고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 양측이 병력을 조기에 철수하여 분쟁을 완화하자는 돌발 제안을 시진핑에게 했고, 영토 욕심을 부리며 라다크 지역을 무력 점령하려던 시진핑의 의도는 보기 좋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서방국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시진핑은 모디 총리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타이밍을 잘 맞추는 모디 총리의 외교술이 이번에도 빛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으로 초청된 인도네시아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브릭스 회원국이 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올해 10월 22일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브릭스 참여에 한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비선거 1위를 차지한 극우 성향의 전진하는 자유당 하베르 밀레이 하원 의원은 자유롭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암살자들인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군이 되겠다며 노골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거부했고요. 예비선거 2위를 한 파트리시아 블리치 전 치안장관도 브릭스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어쩌면 아르헨티나는 정식 회원국이 되는 내년 이전에 가입과 동시에 탈퇴를 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브릭스 회의에서 시진핑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얻은 것은 별로 없는 허탈한 상태에서 외교적 참사를 당한 꼴이 되었으니 불편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귀국하면서 외교 의전 담당관이 혼쭐이 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남아공이 한국의 방중 외교 참사를 대신 복수해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